皆さん、こんにちは。안녕하세요。여러분、반갑습니다。자、이번여름방학을맞이해서、이제중간점검해봐야겠죠。수능일본어에선어떠한것들을점검해보고、앞으로어떻게준비해가면좋은지、그이야기를같이나눠보도록하겠습니다。자、일단、요점부터말씀을드리면、지금까지개념정리를쭉해오셨을텐데요。다소지치는면이없잖아있으실거라고생각이됩니다。단어암기도그렇고요。자、문법정리도그렇고요。따라서여름방학에는조금이른감이있더라도유형을먼저파악해보는것이좀중요하다라고생각이됩니다。지금까지공부해본내용이실제시험에서는어떠한패턴으로어떠한모습으로나에게다가올지를미리봐두신다면여러분들이미리접해보신다면앞으로공부해갈개념정리들도그패턴에맞춰서좀더경제적이고합리적으로정리해갈수있기때문인것이죠。따라서자이번여름방학플랜이시간에서는우리가공부앞으로해가야될내용지금까지해온내용들을어떻게중간점검하고앞으로는어떤방향으로흘러가면좋은지에대해서길라잡이드려보도록할게요。자일단시험에대한전반적인파악이중요하겠죠。여러분들열심히단어도외우실텐데자이런초점에맞춰서공부하시면좋겠습니다。자일단일본어시험지를펼쳐보시면4개의페이지로구성이될테고요。첫번째페이지는문자어휘에집중을하게됩니다。자따라서기본어휘를충분히외웠는지특히기본어휘라고하면뭐주요품사동사이형용사나형용사기본적으로물어보겠지만물론다의어에주의를하셔야겠죠。다의어시험문제는정말장단건데적어도두문항이상이나오기때문에하나의어휘에여러가지뜻으로쓰이는이다의어이형용사와동사에집중하시면서공부를하시면좋겠습니다。자한자여러분들어려워하시는데요。한자의한획한획을모두외우려고하지마시고그건한문영역을선택한학생들이해야할미션이죠。자일본어에서의한자학습은한자의모습을보고어떤의미인지를알고독해할수있으면되고요。그리고이단어를일본어로어떻게발음하면좋은지를정리해가시면좋습니다。이때모든단어의히라가나를정리하는것도물론바람직합니다만지치겠죠。한자를시험문제그것도첫번째에서낸다면역시장음입니다。따라서공항이구코인지구코인지구코인지그렇죠。장음에집중한장음을가지고있는한자어휘들에집중해서정리해보신다면아주경제적이고합리적인시간관리를하실수있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자그외에가타카나역시장음물어보고요。그외에발음표기같은것들자기본적인암기가성실하게되어있으면여러분들무난하게풀수있고요。자두번째의사소통같은경우는그사회에서쓰이고있는표현이기때문에이관용표현을무시할수가없습니다。이관용표현을물어보기위해서한국정서로만든마치콩글리시같은일본어를섞기도하는데요。그함정에빠지지않도록만주의해주신다면여기도역시여러분들이간단하게풀수있는그런문제들로구성이되어있죠。자문화독해야말로정말재미있는파트아닌가요。자몇개의단어만조금조합해봐도글의전체내용을파악할수있기때문에길이가긴글이라하더라도여러분들부담갖지마시고임해보신다면의외로쉽게풀리는문제들이굉장히많고요。특히아이템같은경우문화전통상식문화아이템뭐어떤명절에어떤물건들이등장하고자이런것들은정말재미있게그리고짧은단기간내에정리할수있기때문에되도록이면가을쯤에여러분들이정리하시는것도역시시간절약을위해서좋은방법이라고하겠습니다。자그런데문제는바로문법운영이죠。지금여러분들께서계속해서진도를나가시면서고민하고늘항상질문하고걱정하는것이바로문법운영파트인데요。양도좀많고그리고질문의깊이도좀깊습니다。따라서새품사라고하면주요품사뭡니까동사이형용사
나 형용사죠. 자, 이 세 개의 기본적인 문법 접속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런 접속뿐만 아니라 추측의 종류, 어떤 느낌이 다른지, 조건과 가정을 이야기할 때 어떤 표현을 써야 조건이 강조되고 가정이 강조되는지, 자, 그런 뉘앙스들을 이제부터 심화학습해 가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조사죠. 조사를 물어보지 않은 수능이 없었고, 그리고 조사가 점점 깊이 있는 수준까지 그 용법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일본어 문장을 접해오면서 수많은 조사를 봤지만 이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한 페이지 혹은 하나의 표 이런 형태로 정리해가는 그런 필요가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문형 같은 경우는 문장의 패턴이죠. 즉 관용적인 말하기의 패턴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설명을 듣지 않으면 너무 어렵지만 한번 설명을 듣고 뉘앙스를 이해하면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형들도 이제 서서히 하나씩 접해가야 하는 그런 심화학습에 접어들어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네 가지 영역 중에 문법, 문형에 좀 더 치중된 그런 학습 방법을, 학습 방향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가는 시점이다. 바로 그런 여름방학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 수업 커리큘럼으로 지금 어떤 내용을 밟아가면 좋은지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개념, 다음에 심화 응용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이널 실전이 있을 텐데요. 자, 일단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바로 스텝 1, 그 다음에 스텝 0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심화 응용은 스텝 2인데요. 이때 스텝 2에서 내가 좀 더 목이 마르다, 아, 좀 더 심화해서 알고 싶다라던가, 혹은 이것만으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선택적으로 약점 노트라는 과목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약점 노트 두 가지 중에 OX 약점 노트 같은 경우는 곧장 실전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개념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된다면 세 번째 스텝 3의 실전에 곧장 도움이 되는 학습일 수도 있고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그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반수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OX 약점 노트가 더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일본어를 공부한 적이 있고 좀 더 공부한 적이 있고 혹은 작년에 일본어를 했었고, 즉 스텝 1, 스텝 2 이 정도의 레벨에서 선생님 저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어떤 강좌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따라서 OX 약점 노트로 스스로를 평가해 보시고 제가 드린 설명이 이해가 되면서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곧장 스텝 3로 가시거나 혹은 이런 개념이 필요하다 스텝 2 혹은 나는 좀 더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신 분들은 스텝 1으로 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내가 반수를 시작하면서 혹은 지금까지 일본어를 공부해 보면서 어떠한 점들이 좀 더 약했었는지 좀 더 부족했었는지를 스스로 자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스텝 3 같은 경우는 역시 수능과 수능이 실전에 맞먹는 그런 유형 문제들을 풀게 되는데 역시 문제 유형을 풀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맨 마지막 페이지, 그렇죠, 문법 문형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실 겁니다. 따라서 그런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약점 노트, OX 약점 노트도 있고요. 자, 이런 강좌를 이용해서 좀 더 심화학습을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여름방학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더 자세한 시점을 달력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통 기본 개념을 일본어 공부를 봄,
새학기 3월 달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일단 5월 초 중순까지는 스텝 1까지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갖춰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즉 수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이 완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을 맞이하기까지는 스텝 2 정도까지의 내용이 완성이 되어 있으면 아주 좋겠죠. 지금 우리가 여름방학을 맞이하면서 이 정도 시점에 걸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스텝 2나 혹은 스텝 1을 듣고 계셔도 뭐 속도를 내도 충분히 늦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 시점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공부해온 이 여러 가지 개념들이 정말 실전에는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지를 미리 겪어보신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개념 정리를 어떤 방향으로 정리해가면 좋은지 그 노트 방법조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정도 시점에서는 반드시 약점 노트, 특히 OX 약점 노트를 이용해서 스스로 자가진단을 해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말까지 스텝 3와 뭐 선택적으로 약점 노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실전 대비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건 여름방 바로 지금 이 정도 시기에 걸쳐 있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유형을 먼저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개념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개념 정리에 큰 효과를 줄 거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보통 선 개념 후 유형인데 지금 정도에선 선 유형 그 다음에 후 개념으로 역순으로 공부하는 것도 아주 큰 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름방학 성공적인 성과 거두시고요. 그 성과가 계속해서 수능까지 이어서 만족한 결과 얻으시기를 늘 항상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